2003년도 4월 3일 날 제주도에 있었던 남로당을 중심으로 한그 반란군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던 것이고, 그 이후에 이제 이 반란군을 진압한다는 명목으로 진압군대가 이제 그 진압부대가 이 반란군을 보통 우리가 무장대라고 부르는데, 이 무장대를 이제 그 토벌하는 과정에서 제주도의 그 중산간 마을에 살고 있었던 수많은 그 무고한 제주 민중들이 이제 살해를 당했죠. 보통 이제 그요 기간은 47년부터 해서 이제 전쟁이, 한반도 전쟁이 끝난 54년까지를 이제 4.3의 기간으로 보고, 그때 보통 한 3만 명 정도의 그 희생자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제주도의 인구가 30만 명이 채안 되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렇게 보면 제주도 인구의 10분의 1이 죽임을 당한. 그래서 제주도에가 삼다도라고 그러잖아요. 바람과 그다음에 돌과 여자가 많다. 근데 여자가 많은 이유가 이때 남자들이 상당히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그이 4.3이 기독교하고는 과연, 특히 이제 개신교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게 이제 저희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제주도 사람들이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육지 사람들에 대한 편견, 그다음에 터세가 매우 심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또 하나는 전국에서 개신교의 복음화율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요. 제주도에 기독교가 들어간 것은 꽤 오래됐습니다. 1907년에 평양신학교에서 그 최초의 장로교 목사들이 배출이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던 이기풍 목사가 그때 제주도 선교사로 파송이 되고요. 이기풍이 가기 전에 이미 제주도 사람들 중에서 서울에 병을 고치러 세브란스에 왔다가 치유된 사람들이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거의 1900년대 초반에 교회가 이미 만들어졌고, 그래서 지금까지 거의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전국에서 개신교회에 대한 적대감이 가장 심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런가? 왜 제주도 사람들이 육지의 사람들, 특히 그중에서 기독교인들을 싫어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연원을 추적해 보면 그 시발점이 바로 제주도 4.3 사건에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제주도 4.3 사건 때 제주도 사람들을 가장 괴롭혔던 사람들, 그 다음에 제주도 사람들을 토벌한다, 그 공비를 토벌한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민간인들을 잔인하게 학살했던 그런 진압부대의 서북청년단이라고 하는 단체 소속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서북청년단이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단체다라고 알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사람들에게는 4.3 그러면 서북청년단, 서북청년단 그러면 기독교, 이렇게 알려져 있어서, 그 뮷에서 온 서청이, 서청 소속의 기독교인들이 결국 제주도 사람들을 살육한 것으로 동일시되는, 이런 인식이 제주 사람들에게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말, 이런 도식화는 좀 너무한 것이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모든 서청 단원이 기독교인도 아니었고, 그 다음에 서청 단원만 또 제주 사람들을 못 살게 군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건 너무 혹은 획일화시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청과 관련된 기독교인들이 제주 4.3에 매우 용맹하게 반공 테러에 앞장섰던 것을 역사적으로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런 자료들을 좀 살펴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4.3과 한국 개신교의 관계를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가장 직접적인 건 무조건, 물론 이제 서북청년단입니다. 서북청년단은 잘 알려진 것처럼 서북은 한반도에서 그 황해도하고 평안도 지역을 좁은 의미로 지칭하는 곳이죠. 거기는 우리나라에서 해방 전 개신교가 가장 왕성했던 그 북장로교의 선교 결과물로 가장 많은 기독교인들이 거주하던 곳인데, 그 서북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45년부터 53년 사이에 남한으로 많이 내려옵니다. 제가 조사한 거로는 그 당시에 북한의 개신교인들이 20만 명 정도 됐는데, 6만에서 8만 명 정도가 남한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대부분이 서북 지역 사람들이었던 거고요. 네, 그 사람들이 내려오면서 이 서북 지역 사람들이 철저한 반공주의자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북한의 사회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북한을 통치하게 되면서, 그두 가지의 중요한 과제를 해결합니다. 하나는 친일파를 척결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지주들로부터 토지를 뺏어서 무상 몰수,
무상분배해서 토지개혁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친일파였던 경력, 그 다음에 지주였던 경력이 있는 사람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서부 기독교인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고향도 빼앗기고 교회도 빼앗기고 재산도 빼앗겼던 사람, 종교적 탄압을 받았던 사람들이 남한에 내려와서 매우 강력한 반공 세력들이 되는데, 그 반공 세력들의 중심, 그 청년들이 모여온 단체가 이제 서북 청년단이라는 거죠. 굉장히 많은 그 청년 단체들이 있었는데, 평안청년회라고 하는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서북청년단이 연결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 이 서북청년단에 상당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들어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주도 4.3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많은 양민이 학살이 됐는데, 거기에 주범이 서북청년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서북청년단 안에 기독교인들이 있었다. 라는 것이죠. 특별히 서북청년단이 제주도에서 했던 문제가 뭐였냐면, 처음에 제주도 4.3 사건이 벌어졌을 때 기폭제가 된 것이 1947년 3월 1일 날 3.1절 기념 행사를 진행하고 나오는 과정에 참가자들이 데모를 했는데, 그 데모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그 경찰에 타고 있던 말에 어린아이가 깔려 죽는 사건이 나고, 이거에 대해서 흥분한 군중들이 항의를 하자 제주도 모수포 경찰관들이 총을 쏴서 또 여러 명의 희생자가 나게 된 거고, 이것에 대해서 제주도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파업을 진행하게 되자, 또 제주도 경찰들이 이 사람들, 파업 주동자들을 데려다가 고문을 하면서 치사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그 1년 후에 4월 3일 날 남로당 중심으로 한 무장대가 반란을 일으킨 것으로 되어져 있어요. 근데 요 과정에서 서북 청년단들이 제주도에 경찰로 들어와서, 제주도 양민들을 매우 괴롭히는 일들을 했고, 나중에 이제 제주도에 토벌 작전을 할 때, 제주도 2연대가 들어오는데, 그 2연대의 3대대가 서북 청년단으로만 구성이 됐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제주도의 무장대를 탄압하는 과정에서 제주도 경찰과 군대가 협력해서 일들을 했는데, 거기 가장 앞장서서 탄압을 했던, 이제 그 과잉 진압을 했다고 보여지죠. 그때 이제 그 중심 세력들이 서북 청년단이었고, 그 서북 청년단들의 핵심 멤버들이 기독교인이었다라고 이제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 서북청년단이 이제 그 서북청년단 배후에 서북청년단이 조직되는 과정에 두 가지 중요한 조직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영락교회고 또 하나는 조선민주당이라는 정당입니다. 한경기 목사님이 직접 이제 그 인터뷰한 자료가 책으로 나와 있는데, 당신 스스로가 제주도에서 반란이 일어났을 때 자기네 교회 청년들이 그 서북 청년단의 중심이 돼. 서북 청년단이 일단 자기네 교회 영락교회에서 조직이 됐고, 그 영락교회 청년들을 중심으로 조직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서북 청년단이 제주도 반란을 진압하러 가서 그 혁혁한 공을 세웠다. 그래서 욕도 많이 먹었다. 이런 말씀을 한경진 목사님이 직접 하셨어요. 그래서 서북 청년단과 영락교회, 그다음에 한경진 목사의 관계가 매우 긴밀하게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부인할 수 없게 되고, 또 조선민주당은 해방되고 나서 북한의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3개의 그 정당이 최초로 만들어집니다. 기독교 사회당도 있었고, 조선민주당도 있었고, 뭐 이런 단체들 중에 하나가 조만시 선생을 중심으로 한 조선민주당이 제일 큰 정당이었는데, 결국 조선민주당이 그 김일성과의 그 경쟁에서 밀려나게 되고, 특별히 이제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으로 우리나라의 그 신타 통치가 이제 안건이 올라오자 반탁 운동이 이제 남한을 중심으로, 우익 중심으로 벌어졌는데, 북한은 소련의 지시 속에서 찬탁을 하게 되죠. 신타 통치를 찬성하게 되는데, 조선민주당은 반탁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결과적으로는 탄압을 받게 되고, 조만식은 이제 고려 호텔에 연금이 되고, 나머지 조선민주당 멤버들이 이제 다 남한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원래는 민주주의나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민족 통일 이런 것을 중심으로 세워진 당이었는데, 남한에 내려와서 이윤영 목사를 중심으로 다시 재건이 되거든요. 근데 이 조선민주당의 가장 중요한 슬로건이 반공입니다. 그리고 이 조선민주당의 청년 조직으로 서북 청년단이 존재했다라고 이제 알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제주도에서 그 토벌을 하는 과정에 과도하게, 좀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면서 제주도 4.3의
서북청년단이 관련이 됐고 그 서북청년단의 직접적인 창설과 멤버십 안에는 영락교회와 한경직 목사의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 배후에는 기독교인들이 중심에서 만들었던 서북 역시 서북 지역의 기독교 청년들을 중심으로 만들었던 조선민주당이 남한에 와서 반공의 중심 세력이 되면서 또 이 서북청년단과 조선민주당이 긴밀한 연관관계를 맺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당시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인들을 몇 명 뽑으라면 그 중에 두 사람이 한 명은 대통령이 되는 물론 이제 4.3 이후에 대통령이 됐습니다만 결국 4.3을 진압하는 과정에 이승만 정부였는데 그 이승만 대통령이 철저한 감리교 신자였던 것 그다음에 그 당시에 경무국장 경무부장이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으로 말하는 경찰청장이죠 그게 이제 그 조병옥이었는데 조병옥도 그 기독교인으로서 미국 유학을 하고 돌아와서 우리나라의 정치가로서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서북청년단이 제주도로 파견되는데 결정적인 배후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또 두 명의 대표적인 기독교 정치가들이 서북청년단, 그 다음에 제주도에, 와 이제 연관이 되어 있고, 저는 더 나가서는 미 군정입니다. 미 군정은 소련과의 냉전체제 속에서 남한을 이제 그 우익 정부가 세워지도록 우익의 세상이 만들어지는데 영향을 끼쳤죠. 근데 그 물론 그 미 군정을 기독교와 동일시할 수는 없지만 소련과 대치되는 상태에서 미 군정이 우리나라를 그 우익 사회를 만들 때 자신의 통치 파트너로 삼았던 사람이 남한의 기독교인들였던 거죠. 미국을 좋아하고 그다음에 공산주의자들을 싫어했던 대표적인 인물들이 남한의 기독교인들이었고 그 기독교인들이 결과적으로 그 군정의 요직에 다수 배치가 되고 그들이 미국의 정치적 파트너로 영향을 끼쳤고 그 미 군정이 자삼을 강력하게 그 진압하는데 무기와 인력을 제공했다라는 면을 본다면 저는 결과적으로 제주 4.3이 4.3과 기독교 한국의 개신교 저 범개신교 세력들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됐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특히 이제 이게 왜 이제 문제가 되냐면요. 아까 4.3이라고 하는 것이 47년부터 54년까지 벌어진 일이고 3만 명 정도의 그 사람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때 그 명분은 그 무장대라고 하는 반란 세력을 이제 진압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 반란 세력들의 총 규모가 300명에서 50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 300명에서 500명 사람을 잡겠다고 3만 명의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4.3 진상조사위원회가 낸 보고서에 의하면 실제로 무장대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은 1,700명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3만 명 중에 2만 8천 명 이상의 사람들은 우리나라 국군에 의해서 토벌대에 의해서 죽은 것으로 파악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도 4.3을 그 남로당의 반란으로 규정을 하고 그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3만 명이 죽어야 됐다라고 하는 뭐 이런 논리를 피는 사람들이 많은데 과연 아무리 그렇다고 칠지라도 300명에서 500명의 무장대를 잡기 위해서 3만 명이 죽어야만 했다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증언자, 생존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죽어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들, 그다음에 죽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죽었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죽은 사람들 대부분은 그 무장대하고는 큰 관계가 없는 뭐 가족이라는 이유로 그들에게 밥을 줬다는 이유만으로 은신처를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심지어는 그런 것과도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 동네에 그냥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죽어야 됐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것이고 아직까지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여전히 자신들의 피해 상황을 신고하지 않은 채 과거를 이제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게 4.3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대중적으로 인식하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는 현기영 선생님이 쓴 순이 삼촌이라는 단편 소설인데 거기에 보면 제주도 사람들이 이 4.3을 어떻게 겪었고 그 트라우마가 어떻게 지금까지 남아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4.3이라고 한 사건 자체가 우리가 40년대에 2차 대전이 끝날 무렵에 조선이라고 하는 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아주 약한 나라에서 태어난
그거 자체가 원죄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지 않았으면 벌어지지 않을 일인데 우리가 선택할 수 없었던 시절에 태어나서 또 상당 부분 선택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던 비극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고 또 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자신들의 가족들을 잃었고 또 그 이후에 연좌제 때문에 생존자들이 끊임없이 고통 속에서 신음하면서 70년의 세월을 살아왔고 그것이 여전히 한국 사회에 큰 상처로 남아 있다면 이제는 이 상처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될 때가 아닐까. 70년이 지났는데도 다시 80년, 100년을 끌고 갈 수는 없는 노릇이고 특별히 그 문제의 가운데 한국 개신교가 자리하고 있다면 그 당시는 물론 백보 양보해서 그 당시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좌나 우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또 선택한 이상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광기의 시절을 살았던 것 그거 자체를 우리가 충분히 배려하고 또 합리화한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에 이제 80년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지점에 여전히 우리가 4.3의 그 발목에 잡혀서 갈 수는 없다. 혹은 무시하고 살 수는 없다. 그럼 결국은 이 문제를 누가 풀어낼까? 저는 그 풀어냄에 있어서 비록 내가 4.3 때 반란군 진압군으로 가가지고 죽이거나 또 죽임을 당한 건 아니지만 그 역사의 연장선상에 같은 종교에 믿는 사람들이라면 오늘날 지금 남아있는 한국 개신교회가 4.3의 문제를 우리의 문제를 끌어안고 우리 조상들이 해결하지 못한 일들을 우리 세대의 기독교인들이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한국 개신교가 전쟁의 종교 혹은 이념의 종교, 반공의 종교가 아니라 화해와 상생과 그 다음에 구원의 종교로 한국 땅에 존재할 수 있지 않을까. 특별히 제주도에서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4.3을 기념해서 기화를 해서 한국 교회 안에 부디 4.3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늘어나고 이에 대한 연구도 좀 심화되고 그래서 결국 한국 교회가 과거에 지은 어떤 이런 상처들 혹은 죄의 덜미에서 계속 붙여있지 않고 이걸 떨쳐내고 새로운 역사로 나가기 위해서 과거를 제대로 인식하고 잘못에 대해서는 정직하게 사과하고 참회하고 그리고 새로운 상생과 치유의 역사로 나가도록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이번 4.3을 기회로 한국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